자, 이과 본문.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준비됐죠? 교재와 그 다음에 심화학습 자료, 빈칸 자료 프린트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야 되고, 플러스 통문장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진행하겠습니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과 전체의 제목 All about safety입니다. All about safety. 안전에 대한 모든 것. 이과는 safety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앞에 대화 파트 할때 뭐,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 있지만, 뭐, don't forget to protect your head. 뭐, get under the table.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 있었고요. 뭐,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in case of a fire, don't use this. Don't us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쓰지 마라. 이런 것들 전부 다 safety와 관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all about safety. 그다음 본문의 제목은 CPR saves lives. 자, 얘 lives라고 읽으면 안 되는 이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왜냐면 많이 설명했으니까. CPR saves lives. 자, 1단계 형광펜 칠하면서 왜 칠했을까? 끊어읽기. 아, 참, 1단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은지 여러분들 미리 추측하는 거죠. CPR saves lives. 오케이. saves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죠. 뭐 CPR,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 왜 lives가 아니고 lives인가? 그 다음에 전체 제목은 all about safety 였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뭐, 첫 문장. 자, 어디까지 끊어 가야 될지, 어디까지 한 덩어리인지. 자, 이긴 글도, 여러분들, 긴 글을 한꺼번에 다 볼라 그러면, 체하겠죠. 긴 글도 이렇게, 아, 이거 뭐,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선생님이 끊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Now, sir. Yesterday. A teenager saved the life of an old man. 어제 한 10대가 구했습니다. 생명을. 누구의?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나운서니까 이게 뭐 어떤 장소라는 거. S로 시작하는 어떤 장소죠? 그다음에 the brave student is where in the studio? How, with us, when, today. 그 용감한 학생이 있다. 어디에? 스튜디오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자리하시겠습니다. 그 용감한 학생이. 오케이.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이게 어나운서가 하는 말이겠죠? 이거 어나운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어나운서가 얘기합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그 브레이브 스튜던트의 이름이 나오죠. 용감한 학생의 이름이 세진인 것 같은데, My name is 김세진. 뭐 중1 때였던 거. I am where in the grade at 한국 미드스쿨. 내가 있다. 어디에 있다? 2학년에 있다. 2학년, 2학년인데 어떤 한국 중학교의 2학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나운서가 얘기하기를 C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 하면 되겠죠. 도입부죠, 도입부. 뭐 6번 같은 경우에 뭐 1번부터 5번까지 하고 6번부터 가도 되지만 6번까지 가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진이가 요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는 어떤, 그러니까 뭐이 문장을 딱 보여주고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이니 이런 문제 충분히 낼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문장 자체를 빼놓고 6번 문장 자체를 빼놓고 어느 위치 여기 들어가겠니 여기 들어가겠니 이런 식으로 당연히 자기소개했는데 갑자기 Sure, I was waiting for the bus with my friend Jin Ho 이렇게 얘기한다면 6번 문장은 5번하고 7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6번 문장 삽입되는 위치 이런 것들
이해하셔야 되겠고, 1번부터 6번 문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save 같은 얘기 할 거니까 얘는 말안 해도 되겠고요. lif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어? 색깔이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뭐뭐의 요거 다르게 the life of an old man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죠. The brave student is in the studio. 여기 뭐 전치사들이 나오죠. With us today. 오늘 우리와 함께 스튜디오에 와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Yourself 무슨 대명사죠? 무슨 대명사는 쓰임새가 몇 가지 있었다. 1번, 2번, 3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며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하겠죠. My name is 김세진. I'm in the 전치사 또 나오죠. I'm in the second grade. 저는 2학년에 있습니다. 2학년입니다. 어디에서? At 한국 미들스쿨에서. I'm in the second grade at 한국 미들스쿨. Could you tell? 굳이 말하다 중에 tells new us your experience. 경험이란 뜻의 단어. 이번 과에 나오고 있죠. 오케이. 저희들에게 말해줄 수, 당신은 말해줄 수 있나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줄 수 있나요? C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자, 예상했던 곳인가요? 형광펜은. 보겠습니다. 자, CPR saves lives의 뜻은 심폐소생술이 구하다란 뜻이죠. 구한다. 생명들을. 그래서 심폐소생술과 뭐 내용이 세진이가 심폐소생술로 요렇게 했는 거 어떤 노인의 생명을 구한 거에 대한 이런 얘기 하는 건 거죠. 그래서 save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save money 절약하다 저축하다라는 뜻도 있고 save the file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은 뒤에 lives가 있으니까 요게 가장 적합한 유출 뜻이다. 가능성이 높은 사진입니다. 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 이거랑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he lives로 I의 발음이 E 발음이죠. He lives in 구미. 하지만 똑같이 생긴 단어인데 얘는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냐? 바로 이 life의 복수형으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life 생명 life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알죠? 여기에선 지금 생명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all about safety니까 안전은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삶을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삶이란 뜻도 있죠. 하지만 life가 그 다음에 또 생물 생명체란 뜻도 있죠. 한 노인의 생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한 노인의 삶을 삶 인생 뭐 같은 뜻이죠. 인생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구했죠. 라이프의 다양한 뜻 중에서 인생 생물 생명 중에서 생명이란 뜻이고 프 소리로 끝나는 명사고 셀수 있는 명사인데 프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프 소리를 브 소리로 바꾸고 es 하죠. 그래서 라이프의 복수형이라서 얘는 아이의 발음이 아이 발음 난다. 라이브즈. 오케이. 그 다음에 어나운서. 어나운서는 동사형이 뭐였습니까? 동사형은 어나운스였고 어나운스의 뜻은 알리다였죠. 알리다. 그래서 er 붙어서 여기 e가 이미 있기 때문에 r만 붙여서 알려주는 사람 아나운서라 그러죠. 오케이. 어제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에 당연히 did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saved고요. 어제 10대가 구했다. The life of an old man. 노인의 생명. 노인의 인생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노인의 생물을, 생명체를 구해준 것도 아니고요. 생명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자, 요 표현 어떻게 할수 있다? A teenager saved an old man's life. 이렇게 apostrophe 해서 소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of를 써서 소유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of를 쓰는 경우에 형용사 덩어리가 길어지니까 뒤로 간다. 노인의 생명을 구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rave teenager is 그 용감한 학생. 10대니까 학생이겠죠.
있다. 어디에? 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런 거 얘기해서 장소가 어디다? 장소는 스튜디오다. 방송국이죠.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다. 우리들과 함께 오늘 뭐 누구누구와 함께란 뜻이죠. 세 가지 뜻 중에서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우리와 함께 오늘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오케이. 그래서 yourself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제기대명사로죠. 제기대명사는 몇 가지 용법이 있다. 세 가지 용법. 제기적 용법, 강조적 용법, 그 다음에 수거. 그래서 뭐 수거 같은 경우에 먼저 정리해 보면 너 혼자서 뭐였습니까? 너 혼자서 by yourself죠. by yourself 너 혼자서고였고요. 뭐너 스스로의 힘으로 for yourself. 뭐그 다음에 저절로 of itself 이런 수거들 외워야 될 제기대명사 수거들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수거가 아니죠. 수거가 되려면 앞에 이렇게 전치사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니까 수거로 사용된 건 아니고. 자, 제기적 용법일 때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일 때는 해석이 스스로 직접 내가 스스로 했어요, 직접 했어요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고 부사 어찌씨가 되고 그래서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I did it myself. 제가 그거 직접 했습니다. I myself did it. 강조적 용법일 때 위치 제기대명사가 들어가는 위치 I myself 주어 다음에 바로 붙이든지 I myself did it 내가 직접 그거 했어요 또는 문장 끝에 붙이든지 I did it myself 이게 강조적이었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고 어찌시니까 생략이 가능하지만 자 여기에 있는 Please introduce 제발 소개해 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해놓고 후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를? 너 자신을. 그래서 동사 뒤에 명사 후나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죠.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무슨어일 가능성이 거의 90%다.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생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건 please introduce you. 너의 you가 너니까 소개해라 너를. 이거 맞는 것 같다. 이 지롤 하지 마시고요. 명령문은 주어가 you죠. 네가 소개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주어 너 자신을 소개하란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반드시 제기대명사 목적으로 사용된 거 생략 불가능한 거 제기적 용법 사용해야 된다. 오케이 소개하라 그랬으니까 My name is 김세진 제 이름은 김세진이에요 그 다음에 I'm 내가 있다 어디에 있다 In the second grade 2학년에 있다 어디에서 At 한국 미들스쿨에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나운스가 Could you tell me your experience?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얘가 누구누구에게니까 간접 목적어죠. 그 다음에 너의 경험을 이니까 이거 직접 목적어죠. 이말왜 하고 있다? 이게 1, 2, 3, 4, 5. 다섯 가지 형식 중에서 무슨 형식이고, 사형식이고, 얘기할 줄 알고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말하다 할때 쓰는 동사는 tell이죠. tell. 자, 그래서 사형식이니까 삼형식 전환 가능하고, 그 다음은 tell은 전치사 뭐를 쓰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표현은, could you tell your experience to us 한다라는 거. 삼형식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ould는, 자, 이거 능력. 과거에 뭐뭐 할수 있었다란 능력입니까? 아니면,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의 허락입니까? 아니면 가능성입니까? It could rain tomorrow. 이네 가지 can이나 could의 용도 중에서 바로 요청이죠. 요청. 그래서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몇종 세트? 4종 세트였죠. Could you tell us? Can you tell us? Will you tell us?
Would you tell us 4종 세트? W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그래서 요청 4종 세트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여기에 속하는 request 요청이죠. Permission 허락 아니고요. Ability 능력 아니고요. Possibility 가능성 아니고 request에 could 4종 세트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경험을 얘기해 줄수 있었습니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제 과거 시제로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얘기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자세히 살펴보겠으니까 내용, 문장 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지금 하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시작할 단계 끝나고 나면 우리말로 얘기한 다음에 우리말로 얘기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통문장이 됐으니까 우리말을 영어로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첫 문장은 어나운서가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도 아니고요. 지난달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바로 어제 한십대가 무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한십대가 구했다. 할배 생명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떤 행동한 거야? 용감한 행동한 거죠. 그래서 여기 브레이브에 브레이브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겁많은이 뭐였습니까? 카워드리였죠. 용감한 학생이 있다. 어디에? 여기 방송국이니까 인더 스튜디오에 우리와 함께 오늘 있다 했고요. 소개해달라 그러니까 이름 말하고 한국 중학교 2학년인다고 자기소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제 겪었던 당신의 경험을 우리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자, Can you tell me 보다 Could you tell me나 Would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나 Would you tell me 하면 어떤 느낌 든다? Polite한, 공손한 느낌이 든다 했죠. 그래서 Would you tell? Could you tell? 방송국이니까 Can you 보다는 Could you? Would you? 이런 게좀더 어울리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여기 첫 부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클래스 카드로 갈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제목 뭐였다? All about safety. All about safety.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누가 뭐 해준답니까? 본문의 제목 나올 텐데 누가 뭐 해준다? 심폐소생술이 구해준다. 생명 하나만 구하진 않겠죠. 생명들을. 요거 발음 주의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오케이. 또 이러네. 잠시만요. 누가다. CPR이 saves 한다.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does 들어있죠. CPR saves. 그 다음에 이거 발음 lives. 됐습니까? CPR saves lives.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땡땡이죠. 여기에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나오죠. 그 다음에 언제가 나오죠. 언제. 그 다음에 누가다. 한 중학생이 구했다. 뭘 구했습니까? 한 노인의, 한 늙은 남자의 생명을. 됐습니까? 준비됐죠? 그래서 아나운서죠. 언제? Yesterday. 누가다? A teenager가 saved. 여기에 yesterday니까 이거 did 들어있죠. The life of an old man을. Yesterday, a teenager saved the life of an old man. 됐습니까? 다음 문장. 자, 이런 행동했으니까 이거 어떤, 그리고 직업 10대니까 당연히 학생이겠죠. 근데 이런 일을 한 학생이니까 어떤 학생? 어떤 학생이 있다 이러죠. 어디에 있다? 스튜디오에 우리들과 함께 오늘 준비했습니까? 이런 행동한 어떤 학생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래서 The brave student is where in the studio with whom how with us today 이러고 있고요. 너무 간단한 문장이라서 다음 문장 바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대명사 써야죠. 그 다음에 공손하게 명령하죠. Please introduce yourself. Please 넣으면 명령문 치고는 공손한 느낌 들죠. Please introduce yourself. The brave student is in the studio with us today. Please introduce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음 문장 간단합니다. 내 이름은 김세진입니다. 나올 거고. 내가 있다. 어디에 있다. 2학년에 있다. 뭐의 2학년? 한국 중학교에 2학년에 있다. 요거 나올 차례죠. 간단한 자기소개. My name is 김세진. I am. 어디에 있다? In the second grade. 뭐의? At 한국 미드스쿨의. My name is Kim Sejin. I'm in the second grade at Hanguk Middle School. 오케이. 자, 다음 이제 자기소개 다 끝났죠. 자기소개 끝났으니까 이제 누가 말할 차례다? 아나운서 말할 차례죠. 아나운서가 말하기를 공손하게 요청하죠. A에게 B를 말해달라는 사형식 문장이죠. 그러니까 말하다 동사 중에서 사형식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할수 있는 동사가 사용됐고 공손하게 요청하는 리퀘스트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Could you tell us 나오죠? Could you tell us your 뭐였습니까? Experience. Could you tell us your experience? Could you tell your experience to us? 삼형식 전환 할수 있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심화학습 자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제목이 뭐였다? 4. 2과 전체 제목은 All About Safety였고요. 누가 구해줍니까? CPR. 심폐소생술 Saves. 생명 하나만 살리는 거 아니겠죠? 생명 하나면 Life일 텐데. 생명 들이니까 Lives고 발음 주의. 다음, 언제? Yesterday. 누가다? A teenager가 saved. Yesterday니까 did 들어있고요. The life of an 어떤 man, old man. 한 노인의 life를 saved 해줬습니다. The brave student is 있다. 어디에? In the studio. 어떻게? With us. 언제? Today. Please introduce yourself. 그랬더니 My name is 김세진. I'm 내가 있다. 어디에? In the second grade. 어디에서? At 한국 미드스쿨에서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공손하게 요청하죠. 일단 본문에 있는 건 Could you tell your experience? 뭐너스 to us 하면 되겠고요. Could you tell us가 되면 Would you tell us? Can you tell us? Will you tell us가 되겠죠. 그래서 요청하기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처럼 요청하는 4종 세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7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통문장 덜돼 있다면 얼른 완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